명태균 사건으로 가겠는데요. 이제 이게 터지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에 전후도 그렇고 이 공천 개입 이거 불법 행위 한적 없다고 이제 근데 나섰어요. 근데 그 아시아 투데이에 저때 나왔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이 대표였잖아요. 네. 이준석하고 다 이미 윤 대통령하고 사이가 무지 안 좋았던 안 좋았던 때인데, 때지. 예? 선거 때 내내 이준석이가 저때 비단 주머니 세 개 운운 할 어쩌고 때야. 하고 뭐 그러고 이제 선거 이기고 나서 그 선거 이기고 나서부터 더 사이가 안 아, 더 좋았거든. 안 좋았지. 예. 선거 때는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지만 선거 이기고 나서는 더안 좋았기 때문에 만일에 윤 대통령이 뭔가 지시했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이준석이가 쫓겨날 때 진작에 갔지. 그렇지. 예? 오히려 지금 이준석이는 9월 20일부터 명태균 사건 처음 터지고 나서부터 이 사건의 핵심은 김영선 공천이다. 그렇지.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9월 20일, 10월 21일인가 두번 페북에다가 공천 과정을 이 김영선의 공천 과정, 이 보궐선거 공천 과정을 자세히 써놔요. 다 시스템 공천이었고 윤사연과 자기가 다한 거고 어? 뭐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미 이준석이 다 반박해놓은 얘기예요. 근데 녹음 하나 나온 거야. 근데 심지어는 명태균조차도 저건 사실이 아니고 저 앞에 다른 얘기가 있다. 당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내가 녹음한 거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녹음한 거를 내 기사인 김모가 그걸 녹음을 트는 걸또 녹음했다. 그렇지. 예. 그래, 그거야. 그런데 그것도 다 녹음한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녹음이 된 거다. 지금 그렇게 명태균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저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문제점을 알아. 이게 해당 당사자가 아니고, 딴 놈이 녹음한 거고, 전체 녹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는 법적으로 아무 건지도 문제 없다는 건 민주당도 알아, 이놈들. 알아요. 그, 이게 그러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당선인은 민간인이거든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문제가 되지만, 민간인 시절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지. 이 증거로서 효력도 없지. 더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증거냐, 아니냐, 뭐 이걸 자, 떠나서, 오늘 이제 나옵니다. 이거 네. 이제 죽었어요. 이놈들. 아까 예고한 대로 이제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재명은 빠져나갔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 이걸 그 자리에 딴 없앴어요. 행사했어. 딴 행사. 이재명은 아예 요거할 때쏙 빠져.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데. 그놈은 변호사니까 알거든. 알어. 박찬대가 이걸 깠어요. 박찬대가 걸려들었습니다. 박찬대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통신.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박찬대 있는데, 이제 좆됐어.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을 보면, 한번 3조 1항 좀 띄워보실래요? 3조 1항 띄워주세요. 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을 보시면, 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타인 간의 대화, 통신 사실 확인,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그냥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안 돼요. 녹음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이렇게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녹음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 당사자니까. 네, 당사자들끼리 대화하는 걸 녹음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둘 모르게 딴 사람이 이걸 녹음해? 이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야. 녹음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청취도 안 돼. 녹음 자체도 불법이고 청취도 안 돼. 청취도 안 돼. 영화 청취도 안 돼. 걸린 거야, 이제. 예? 녹음도 불법이지만 청취도 안 돼. 남이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할 수 있어요. 대화 당사자니까. 자, 당사자니까. 근데 명태균이 그걸 이 사람한테 틀어줬다고 하더라도 이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돼. 듣는 것도 안 되지만 들은 것도 불법이지만 녹음해서 안 녹음해서 돼. 안 돼. 근데 그 녹음한 걸 공개해도 안 돼. 16조 1항으로 가시죠. 이거는 이렇게 16조 1항. 청취하지 못한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건 아, 그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만 법에 의해 쫙 이렇게 해놨는데 16조를 보시면 이게 형량이 엄청 셉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1년 이상 10년 이하. 다음 각호에 1항에 처하는 거는 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하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자격정지예요. 네, 집행유예고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자격정지예요. 벌금형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금형 벌금형이 없어. 없는데 자, 3조 아까 보신 그 3조 규정에 위반해서 전기통신에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거
박찬대가 이거 깠잖아요. 박찬대 이걸로 이거에 딱 걸려요. 박찬대가 걸려들었습니다. 박찬대가 이걸 딱 걸려들었어.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이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알게 된 통신 이게 거기에 걸려 여기에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여기 딱 걸려. 다 했잖아. 공개했고 누설했잖아. 공개했잖아요. 공개. 청취도 했고. 카메라 딱 띄워놓고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국회에서 다 공개했잖아. 국회에서 공개했잖아. 국회에서 공개한다고 이게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무 상관 국회가 아니라 얘네 그 민주당 회의에서 공개했잖아. 회의에서. 민주당 회의에서 공개한 거기 때문에 뭐 무슨 뭐 예외 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걸려.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 10년 이하. 벌금도 벌금이 없어요. 이 사례가 누구냐면. 노회찬 의원이 그래서 걸렸어요. 그렇지, 노회찬.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이 그게 녹음이 된 건데, 감청에서 녹음이 된 건데, 녹음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건 안 까고, 그 녹음 내용을 까가지고 거기서 홍석현하고 뭐, 그, 저, 한 삼성 임원들끼리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이런 거 대화가 딱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 누가 처벌받았냐? 노회찬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딱 처벌받았어. 노회찬 그걸로 날라갔어요. 의원이, 의원직 날라갔어. 기사 보시면. 이거 봐. 안기부 X파일 공개한 노회찬은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그러네. 왜냐면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은 이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인데도 자격정지 1년. 인데도 의원직 상실이야. 벌금형이 없거든. 박찬대 이걸로 딱 걸렸어요. 이 안기부 X파일 도청 녹취록에 이 X파일이 안기부가 도청해서 녹음한 건데 그걸 깐 건데도 공개가 공개로 처벌받아. 예? 네. 실명 공개하고 금품받았다고 한 요 징역형 확정이야. 징역형 박찬대 징역형 확정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이나 시민 단체는 일단 박찬대와 그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전부 고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16조 1항 위반으로 해가지고 요거 딱 고발하시면 이것도 그 삼성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 수사도 했지만 노회찬의 처벌은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벌받아도 좋다고 공개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박찬대는 묘식해가지고, 그거 모르고 공개한 거야. 아, 코딱지 파주는 거야. 박찬대니까. 어? 이재명은 지가 아니까. 딴 데가 있었잖아. 딴 데가 있어. 이 중요한 건데. 야, 걔 이재명이 어떤 놈이야. 이런 거 중요한 것, 윤석열을 말하자면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거면 그 자리에서 지가 깔 놈인데, 자긴 딴 데가 있고 박찬대도로 그 한마디로 저 김정은이가 고깃밥으로 저 군인들 밀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깃밥으로 밀어넣는 거 던져버린 거예요 박찬대. 자 그러니까 장렬히 전사해라. 그 대신 나는 난 산다. 난 산다. 왜냐면 지금 이게 사실 상황이 이재명이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이 정도는 민주당 내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거 깠다간 큰일 납니다라고 변호사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까는 게 중요한 거야. 까서 어떻게든 지금 막 뭘 해야 돼. 네. 이거 하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그랬을 거야 분명히. 깐 놈 형무소 가도 장렬히 전사하고 걔는 애국지사 되는 거고. 이게 박찬대가 내가 이거 감옥 갈 거나 내가 내 배지 날라갈 수는 있지만 뭐 지금 노회찬 보셨잖아요. 노회찬도 구속되진 않았지만 의원직은 날라간다고.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소되는 순간 날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날라가요.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날라가. 내가 내 배지 띄어도 좋으니까 대표님 위해서 이 한 번 배지 떼겠습니다. 대신 이걸로 반드시 탄핵시켜서 대표님 대통령 되십시오. 이러고 한 거라면 뭐 박찬대가 아니, 그래. 걔는 그건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날라가. 근데 이 박찬대 표정 보세요. 지가 마치 영웅인 것처럼. 몰라, 지금. 이거 옆에서. 몰라. 여기 보면 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얘만 하나 아는데 얘는 가만히 있고. 요 넷들은 지금 다 모르고. 지금 신나가지고. 이거 지금 하나 잡았다. 요거 거만한 표정 봐. 요거. 이게 박성준이죠. 얘 웃고. 서영교고. 서영교. 진성준이고. 진성준이고. 예. 이거 박찬대가 근데 책임은 박찬대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들 우린 몰랐고 박찬대 대표가 왔네. 까니까 그냥 박수했다.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러지 이 사람들이 뭐 우리 같이 상의했어요. 그러겠어? 요게 깎았거든. 박찬대가 깐 거예요. 주도적으로 박찬대 날아가는 겁니다. 최하 최하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 형량 자체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이거 뭐 아무리 뭐 정상 참작이고 뭐고 해도 집행유예예요. 아, 10년이야. 예. 이게 노회찬은 그걸로 날라갔었다니까 배지를. 예? 제대로 걸렸습니다, 박찬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뭐고 이런 걸 더 떠나서 박찬대는 고발을 무조건 해야 돼요. 박찬대는 이제 날라갔어요. 예. 여러분 박찬대 무조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시민단체분들, 뭐 사법정의 세우기 시민연대 뭐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데서 이거 딱 보시면 조문 명백하고 사례 명백하잖아요. 예. 어? 그리고 지금 명태균이 자기 녹음이 아니라고 딱 주장하면 끝이야. 어? 그리고 들어보면 당사자 녹음이 아닌 게 명백해요. 들은 걸, 그 녹음한 걸 틀어준 걸 녹음했다는 게 들으면 알 수 있어. 그렇지. 예, 막 잡음이 섞여 있고 막 그런 게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녹음한 그 김모라는 친구 거기도 처벌받고 이걸 전해 받은 놈들 다 공모 관계가 이제 쫙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박찬 데까지. 야, 우수수네, 우수수. 중간에 걸려 있는 의원들도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뭐 설악산 낙엽이 우수수, 낙엽이 우수수. 이걸로 이것들이 한탕 하려다가 낙엽 우수수 다 떨어져. 아, 자유대한민국단이 벌써 고발했어요, 오상종이? 아, 좋아, 좋아, 좋아. 고발 예정. 여발 예정. 예정, 예정. 네, 고발 예정. 빨라요. 네. 다 이건 고발해야 됩니다. 다 고발해야 돼요. 야, 네. 그런데 요놈들이 명태균이가 윤 대통령 그 공적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네 대를 부친 묘소에 묻어놨대. 이 명태균이는 야시통화일보 또 단독으로 나왔어. 아니, 명태균이는 뭐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자기 사는 게 목표거든. 그렇지. 예? 명태균은 지금 이제 소환되면 구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든지 구속 안 되려고 뭐가 엄청 많은 것처럼 계속 하는 거야. 예, 구속 안 되려고 그러는 예, 구속 안 되려고. 구속되면 끝나요, 구속되면. 하님 감사합니다. 예, 구속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명태균은 구속이잖아. 구속이에요. 명태균은 구속이야, 지금 뭐. 지금 이걸로 한두 명 구속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박찬대서부터 줄줄이 사탕. 그다음에 그 강혜경. 예. 강혜경과 명태균과 김영선은 구속이야. 김영선 구속까지. 예, 거기는 돈이 막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 준석이도 위험해요. 돈이 몇 억이 오고 갔기 때문에 준석이는 이제 명태균의 입에 달린 거죠. 그렇지, 입에 달렸는데 명태균이가 감옥 가게 생기면 내가 볼 때 준석이하고 을이 지킬 사람이 아니야. 제일 위험한 게 이준석이. 이준석 그냥 이준석 갑니다. 명태균이 감옥 가면은 감옥에서 수위 있고 그다음에 저 와서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 이 상황이 달라져. 지금하고 이 이빨 까는 게 달라져. 달라지죠. 그럼 줄줄줄줄 나와 이제. 준석이하고 무슨 의리야. 아, 이거는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것과 검사랑 검찰청 가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아, 다르지. 쫄지 이제. 쫄죠. 쫄고. 그 명태균은 불려가는 날이 구속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 불려가는 날이. 지금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명태균 신변 보호해야 되네요. 어제도 지금 보니까 CBS랑 통화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네 어쩌네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상해. 아, 이게 또 이게 무슨 이상한지. 자살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거 신변 보호해야 됩니다. 네, 명태균 잡아넣어야 됩니다. 빨리 신변 보호해야 돼. 만약에 명태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다 책임져야 돼. 지금 경찰, 그다음에 뭐야 이거 이제 뭐야 이런 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명태균 신변 보호 지금 빨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이상한 사인을 줬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요즘 행동이 이상. 아니 내가 전화번호를 알았어. 내가 전화번호 알은 바로 전날 모 변호사하고 내 이름은 내 안 밝히고 모 변호사하고 한 시간을 통화했다 그러더라고. 55분을. 누가요? 그 변호사가 명태균하고. 명태균하고 명태균 변호사가 아니야. 방송하는 변호사야. 55분을 통화했는데 그 내 전화번호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이봉규입니다. 통화를 원합니다. 바로 전까지 그 통화를 막 해놓고 그 사이에 신경 변호가 변호사하고 통화하면서 신경 변호가 엄청 있었던 것 같아.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근데 문자도 씹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여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또 뭐 단독 인터뷰 같은 거 했더라고. 어디 동아일보인가 어딘가 했어요. 했더니 이 표정들이 이상해졌어. 동아일보에서 단독 인터뷰 했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큰 소리 막 빵빵 치고 왜 뭐 자기가 뭐 이거 하고 완전 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 표정도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협박이 아니라 뭐 이상하게 부친 묘소에 휴대전화. 근데 부친 묘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게 막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묘소에 또 네 대를 묻어놨대요. 아니 세상에 휴대전화를 자기 아버지 산소에 묻어놓는 것도 이건 뭔가 지금 정신이 공포에 쩔어서
며칠 사이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이거 지난달 28일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지금 아 10월 28일. 이거 뉴스는 네. 오늘 나온 뉴스인데 동아일보 단독으로 이거를 28일 날 며칠 전에 동아일보하고 만나서 인터뷰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30일 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완전히 심경이 근데 지금 저 세 가지 내용 자체가 묘소에 묻어놨다. 저것도 거짓말이고 묘소도 없고 임기 채우고 개헌한 다음 내려오시라.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인데 그냥 자기 혼자 얘기잖아. 뭐 이상한 소리는 막 해야 되죠. 그리고 김여사로부터 청와대 같이 들어가자는 제안받았다? 안 들어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아니 그리고 무슨 제안을 했겠어.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게 이런 거야. 선거할 때 아 우리 다 청와대 갑시다. 그렇지. 그거지. 다 그렇게 해야지. 다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게 만든다면 나중에 청와대 가냐고. 그게 얼마나 치열한 거야. 야, 난 벌써 국무총리 벌써 옛날에 했다가 그러면 없어, 내가. 대통령 될 당선인이 얘기를 해도 될지 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근데 김여사가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하잖아, 그건 선거. 아니 그리고 되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래. 출마 어떻게 하셨어요? 주위에서 하도 나가라 그래서 나갑니다. 그러잖아. 주위가 누구야? 친구들이나 마누라. 친구들아, 마누라, 자식들 아니면 직원들. 그게 마누라, 주위야. 우리 마누라는 절대 정치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 야, 그러니까 저 아무 쓸데없는 소리가 저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터뷰예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아니 근데 제목을 이렇게 다루면 섹시하잖아. 네.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 네대 묻어놨다. 네. 근데 묘소가 없어. 화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했는 무슨 묘소가 있어? 그럼 지금 납골 그 항아리에 묻어놨나? 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하얀 가루 안에다가 묻어놨나? 네대를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그 하얀 가루 속, 그거 뒤져봐.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러고선 이제 심경의 변화가 온 것만은 대화 2000장이라 그러더니 2000장인지 몇 천장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모르겠다고. 앞에 동아일보하고 한 달 전에 했던 인터뷰를 내용을 다 뒤집었어. 그리고 그 인터뷰하러 걸어가는 장면이 어디선가 나오는데 이 걸음걸이가 벌써 휘청휘청해. 다리 힘이 쭉 풀려가지고. 아니 지금 눈앞에 구석이 다가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리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걸어가는데 휘청휘청해. 원래 절름발이도 아니잖아. 다음 주면 구속되니까. 얼마나 쫄겠어. 네. 구속돼봐서 알잖아. 아니 그러니까 엄청. 그게 저처럼 덜커덕 구속돼야지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어가지. 예고가 예정돼 있으면 지금 이재명도 얼마나 쫄겠어요. 조국 얼마나 쫄겠어. 황우나? 황우나 21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지. 네, 조국도 날짜만 나오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예요. 송영길도 들어가는 거예요. 6일 날 결심하면 윤관석, 날. 윤관석이도 2년. 네, 그냥 바로 됐고. 아, 그러니까 그래. 윤관석이 뿐만 아니라 그게 28일 날 10명 주고 29일 날 또 10명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 안 나온 10명들은 또 얼마나 쫄았겠어. 배지 떨어질까 봐. 요새 지금 다리가 휘청돼. 법원이 재판 엄청 빨리 해요. 엄청 빨리 해. 달라졌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재판 엄청 빨리 해. 그러니까 지금 다 결심했잖아요. 황운하 결심했지. 송영길 6일 날 결심하지. 뭐 이화영도 결심했지. 이화영은 지금 31일 날 선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2심 항소심. 선고. 항소심 선고. 항소심도 구형이 12년 그대로. 15년 나왔는데 그냥 10년이나 뭐 12년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니면 9년 6월 항소기각해서 9년 6월 나와도 그거 나오면 이 이재명 쪽 신진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그대로 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 거니까. 그대로 인정된 거죠. 이재명은 그러면 종범이 10년이든 15년 나오면 주범은 20년 이상 나와야죠. 20년 나와야지. 네. 저기 지금 뭐 녹취록 전달 경황 슬슬 나오는데 노종면이라는 사람이 이제 좋네. 김상호가 녹취록을 보낸 사람이고. 아니,